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광해군 이어서 인조, 오늘은 이제 효종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 효종 하면은 떠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와 그 소현세자의 상황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뭐 영화도 나오고. 효종은 복림대군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소현세자하고 같이 가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금한테 묘호 중에 효를 붙이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충이라고 하는 거는 공의 영역이고 예. 효라고 하는 건 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네요. 반대로 이제 붙인 이름이 효종이라고 하는 묘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종 같은 경우는 그 주역을 가지고 어떤 에피소드 그런 거 없었습니까? 본인 에피소드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이 효종은 보니까 재밌는 게 경연에서 10년 내내 딱 하나만 다뤄요. 책 하나. 책 어떤 걸 들었습니까? 너무 웃기는 게 심경이란 책만 다룬 거예요. 심경. 심경이요? 네, 심경이란 책이 있어요. 심경이 뭐냐면 유학이 약한 게 심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파고든 게 성리학자들하고 주자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굉장히 이제 방어 논리를 크게 만들어 놨지만 정작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라는 게뭐 주역, 뭐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중에서 심을 얘기하는 건 저도 공부를 했지만 많지가 않거든요. 임금이 이것만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걸 다뤄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종이라는 묘하고도 무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연약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신하들의 저 주자에게 포위된 상태, 꼼짝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동안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주역 보는 법을 하나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뭐죠? 이계라고 해요, 이계. 이게 이제 떨어질, 우리는 이별하다 할때 떨어질다는 뜻만 쓰지만 이거는 명이에요, 명. 밝은, 밝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중복이 되면 이것도 이계예요. 명명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면 명군에서 또 명군이 이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종도 명군이고 세종도 네. 명군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연이어서 이렇게 그 뛰어난 리더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어떤 세습 과정에서의 뛰어난 임금, 눈밝은 임금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 두 사람 다음 시간에 할 사람 현종까지 포함해서 효종과 현종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양, 양,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다 바꿔봐요.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그러면 어두운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어두운 게 아니고 요 모양이 뭐냐면요. 요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 둘러싸인 거예요. 거죠. 포위가 된 거예요. 예.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군자가 함정에 빠졌다는 뜻도 있어요. 둘다 같은 뜻이죠, 사실은. 이걸 이제 감궤라 그럽니다, 감궤. 이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감이 함. 함정에 갇힌 어려운 상황의 임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볼때 효종 시대와 현종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궤에 가면 이 구오라는 게 바로 임금 자리를 가리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주공이 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구오는 구덩이가 가득 차지 않은 것은 중이 아직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구덩이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건 예.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감기가 구덩이잖아요. 함정이기도 하고 예. 구덩이에서 탈출하려면 계속 이렇게 밖에서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게 바로 물이 아직 밑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기가 저 어려운 어려운 거예요. 상황. 보통은 구오는 임금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경우가 잘 없는데 이 감궤는 그만큼 나빠요. 왜 그러냐면 감궤는 이게 이제 서로 호응 예. 관계를 갖는데 그. 같은 양이니까 호응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얘마저 호응 안 하면 나머지가 다 뭡니까? 소인이에요. 완전히 신하 소인한테 혼자 포위된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없죠. 거의 시대인 거예요. 없죠. 시간이 흐르는 거를 아, 기다리는 거 이외에는. 견디는 힘을 키우는 그거 것만이 외에는 나오는 아무것도 거. 없어요. 그게 효종 현종 시대를 보면 그 효종 현종의 업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시대가 바로 송시열 시대예요. 그다음 서인의 시대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임금이 뛰어나면 예. 벗어날 수 있죠. 이런 효를 바꾸는 건 인사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바꾸려면 신하에 대한 그 인사권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 인사권 하나 제대로 없어요. 눈치 실금실금 봅니다.
왜냐면 말 스피치로 압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죠. 주역이라든지 그 선대 왕들이 했던 것들을 못했다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효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역사에서 북벌을 하지도 않은 북벌을 하려 했다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그 찾아왔는데 아마 공부는 한 것 같아요. 그 왕세자 시절 효종 기록이 다행히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 맹자를 읽고 있었나 봐요. 근데 곧 시경, 서경을 강해야 하니 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책 하나도 그때 왕실에 제대로 없을 때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보세요. 전주, 안동, 합천 등에 시경, 주역, 서경을 간행하고 있답니다. 그 지방에 있답니다. 이러면서. 지방이 오히려 더 책이 풍부했던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주역이 포함된 걸 보면 아마 주역을 본 것 같긴 합니다. 효종이. 그러나 저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력이고 하나는 이제 학문적인 능력인데 정치력이 떨어지면 학문적으로라도 뛰어나면 신하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 정치의 장점이기도 하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신경만 읽고 있었다는 것은 나 니네들 좋아하는 책 읽는다 중에 제일 작은 거 별로 공부를 좋아했던 군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효종 2년에 딴 데도 아니고 홍문관에서 올라온 상소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임금이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하가 저런 상소를 올리면 거의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그 어떤 상소기를 보세요. 예. 주역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역에서 건괘 우리 첫 번째 건괘는 항구적인 도를 논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을 크게 여겼고 자강불식 또 대학에서는 나라 다스리는 순서를 말하면서 수신제가 하는 수신 몸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진실로 전하께서 그 큰 근본을 세워 일을 하는 사이에 미루어 나아가고 그 실지의 덕을 잡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내신다면 뭐 실상에서 적용하신다면 마치 바람이 불면 그 방향으로 풀이 눕듯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교화를 금방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는 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풍. 왜냐하면 그 이제 임금을 네. 바람에 비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이 이렇게 있는데 풀은 힘이 없잖아요. 예. 임금이 바람을 이쪽으로 불면 풀이 이쪽으로 눕고 예. 일로 불면 이쪽으로 눕고 그 바람풍 해가지고 예. 풍동이라고 합니다. 풍동. 이 풍이 바로 임금이에요. 옛날에 이제 저런 걸 이제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근래에는 실심, 실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믿지 못하고 허명을 숭상하십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왕은 본인이 이제 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정치를 잘하기보다는 네. 괜한 이제 쓸데없는 그 신하가 그 임금한테 당시 건받들었습니다. 지금 1번 그게 네. 1번 2번 보세요. 아 2번도 있습니까? 아, 계속 나와요. 날마다 경연에 납시되 기념한 공부를 하지 않고 의리를 강설하시나 존심양 존심양성이라는 게 마음을 보존하면서 잘 기르는 거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또 있습니까? 예. 남의 말을 널리 들으면서도 시비를 덜어 가리지 못하고 아, 옳고 그름. 너 모른다. 그러니까, 아, 완전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사람을 네. 살펴서 쓰고는 있지만, 어진 네. 사람과 간사한 사람을 더러 판단하지 못하고. 와. 선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행하는 바가 없고. 악을 싫어하면서도 단절하는 바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예.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명성은 있지만 실제로 잘 다스린 시료는 없습니다. 와, 이거를 신하가 임금한테 직접 이야기했다는 네. 겁니까? 이거는 와. 이 정도 얘기는요. 사실은 그 실록 끝나고 나서 실록에 보면 가끔 예. 사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관의 평. 예. 사평에서도 이 정도 쓰기 어려워요. 저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에요. 우선 저 말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자기를 드러내서 동료들한테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거지 임금을 고치려고 하는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걸 옛날에는 막 그냥 직언이다 직간이다 이러면서 와 우리 옛날에 신하들은 저런 말 했다는데 그건 군신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ABC도 안 돼 있는 거고 저는 저걸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걸 참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기껏 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효종의 상투적인 답변이 많아요. 저도 늘 저렇게 막 그냥 상투적으로 답하는데 뭐냐면 예. 진실로 나의 경악, 경악이 경연인데 경연의 신하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과실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매우 감탄하는 바이다 유념하지 않겠는가. 그거를 듣는 왕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조종 파트를 찾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저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임금이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면 임금 앞에서 뭐 이렇게 뭘 해라. 이제 뭐 논어를 강하든지 맹세를 강하든지 골라서 하는데 그때 보니까 주역은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두 배였대요. 점수가 두 배요? 그러면은 다 그거 공부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부재학 김익희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는 유생들이 주역을 배우는 자가 전혀 없어서 특별히 점수를 배려하여 권장했는데 네. 그 뒤로 유생들이 전부 다 넣어놔도 주역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춘추를 강하는 이가 또 거의 없다시피 하니 이걸 바로잡으려면 주역에 대해 배에 점수를 주는 규정을 없애거나 아니면 춘추도 배려해야 됩니다. 참 한심하죠. 이게 지금 그 시대가 예.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처음에 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효종 시대를 왜 모르는가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말 한심한 시대 같아요. 아, 그 저는 한심도 한심인데 참 안타깝다. 나라의 국운이라는 게 그렇게 그 신하들은 자기네 왕자들을 청나라로 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에 그 여인들도 다 보내고 다 뺏기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를 분명히 그 신하들은 봤을 텐데 역사에 대한 교훈은 없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본인들끼리 자리 나눠먹고 왕은 바보로 만들고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츄에이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잘 보면서 물론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죠.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그 상황을 이제 그 돌파하거나 좋은 쪽으로 이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건데 이 바로 이 효종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현종 시대는 바로 시츄에이션 자체가 거의 최악에 가까운 시대라는 거. 아, 여기부터 한 바짝 더 최악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주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